7번 봅시다. 가우시안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가정. 자, 우리가 대기 확산 모델링 할 때 가정이 중요하죠. 픽스로도 그렇고 가우시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자 모델도 그렇고 전부 다 가정은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적합하지 않은 거 봅시다. 1번, 고도변에 따른 풍속 변화 무시한다. 네, 풍속은 일정하다고 보통 보죠. 그 다음 2번, 수평 방향의 난류 확산보다 대류에 의한 확산이 지배적이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난류 확산보다는 대류에 의해서 이렇게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류 확산이 지배적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배출된 오염물질은 흘러가는 동안 없어지거나 다른 물질로 바뀌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차 반응만 있고 2차 반응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4번, 이류 방향으로 오염물질의 확산을 무시하고 풍야 방향의 확산만을 고려한다. 이거 풍화 방향에, 그러니까 바람 밑에서 이렇게 확산되는 거 무시했죠. 그죠? 그래서 이류 이동이 지배적이에요. 이류가 지배적이고, 그래서 이류 방향으로 확산을 무시하는 게 틀렸죠. 풍야 방향으로 확산을 무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가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암기해서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8번 봅시다. COH 계산하는 거네요. 자, COH 계산하는 거 봅시다. 자, 여기 지금 속도 나왔고요. 시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빛전달률, 그죠? 여가지 빛전달률 80% 이렇게 나왔네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COH는요. 자, 로그 T분의 1.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속도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위 환산을 위해서 360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1000km당 그랬을까 1000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죠. 자, 요 공식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빛전달률 값이 얼마예요? 80%니까 0.8 집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V 값이 얼마예요? 0.3. 일단 단위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시간은 1.5아워. 자, 그럼 시간과 여기 초 단위 환산하기 위해서 우리 1시간이 얼마? 3600초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3600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1000m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계산하시면 값이 5.98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9번 볼게요. 자동차가 공회전할 때 특히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운전할 때별로 우리 낙스, 탄화수소, 낙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요 세 개 운전할 때 어느 상태 때 누가 더 많이 나오는지 요거 누가 적게 가장 적게 나오는지 요거 표로 정리된 거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공회전할 때는 CO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우리 가속할 때는 낙스 가장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 거 여러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10번 봅시다. 산성비의 설명 중 빈칸에 알맞은 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성비는 pH 얼마? 네, 5.6. 자연 강우가 pH 5.6인데 그것보다 더 낮은 비를 더 산성인 비를 산성비라고 하죠. 자연 상태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CO2가 강우에 흡수되었을 때 이때 pH 5.6이 바로 자연 강우 기준이죠. 그러면 산성비 원인 물질은 뭐예요, 여러분? CO2를 제외한 산성 물질, 싹스 낙스, 그 다음에 염소화합물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CO2는 산성비 원인 물질에 안 들어간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얘는 왜? 자연강우를 pH 5.6으로 만드는데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요? 네, 3번이 되겠네요. 11번 봅시다. 자, 온이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온이는 밀도와 비례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온이라는 게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고도에 따라서 기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 기압을 1000mB로 가져갔을 때 그때 온도죠. 그래서 온위를요, 여러분, 온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온도와 밀도가 서로 비례하는지 보자고요. 자, 온도랑 누구랑 비례하죠? 부피랑 비례하죠? 밀도는요, 부피랑 반비례하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는 오히려 작아져요. 그래서 제가 고온은 공기가 위로 뜨고 저온은 무거우니까 밀도가 커서 밑에 가라앉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밑에 저온 위에 고온이면은 서로 안 섞이니까 이 상태가 대기 안정 상태고 반대로 밑에 고온 위에 저온이면 얘가 더 무거우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얘는 더 가벼우니까 위로 오려고 하니까 서로 섞이는 이 상태가 뭐예요? 바로 대기 불안정 상태죠. 그죠? 그래서 온도랑 밀도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1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죠. 요게 바로 온이의 정의죠. 4번에 있는 게. 이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이 공식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온위 계산 공식. 자, 그리고 3번에 보니까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위가 높아지면 대기는 안정하다 그랬는데, 자, 우리 고도가 높아질 때 온위가 높아진다. 플러스다. 그죠? 이 값이 0보다 크다. 플러스다. 그러면은 네, 대기 안정이에요. 왜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고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온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밑에 저온, 위에 고온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기 안정이죠. 그죠? 그리고 고도에 따른 온위 값이 0이면 등온 상태죠? 이때는 그냥 중립이고. 고도에 따라서 온위가 0보다 작다. 이 말은 밑에가 고온이고 위가 저온인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서, 고도 올라가면서 온도가 감소하는 거니까 이때가 대기 불안정이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3번은 맞는 겁니다.